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. 그러면서 2년 뒤 재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홍준표 시장은 15일 오전 대구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신청사 이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며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홍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비 130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예결특위에서도 건교의 결정을 원한 통과하면서 신청사 설계 공모비를 2023년 예산에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에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 재정 악화를 시정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득권 카르텔이 이를 방해하고 막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. 이어 시의회 본회의를 마친 뒤 올린 페이스북에서는 오늘부터 신청사 추진과는 1년간 할 일이 없어져 해당과를 잠정 폐쇄하고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전출하기로 했다라며 신청사 설립 재추진 여부는 내후년 예산 심사 때 다시 검토해보겠다.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.